교과서 23쪽을 보세요. 이번에는 일큰 수와 일 작은 수를 나타내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칠판 그림을 봅시다. 칠판 속에 컵을 세워서 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컵의 수는 5입니다. 동그라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보다 1 작은 수는 무엇일까요? 네, 4입니다. 5보다 1 작은 수는 4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5보다 1큰 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봅시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그라미를 6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5보다 1큰 수는 무엇일까요? 네, 6입니다. 5보다 1큰 수는 6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룡을 세어 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네, 바둑돌 두 개로 표시할 수 있고 숫자로는 2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2보다 1 작은 수는 동그라미로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요? 네. 바둑돌 두개 중에서 하나를 덜어내어 동그라미 하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보다 1 작은 수는 무엇일까요? 네. 1입니다. 이번에는 2보다 1큰 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려봅시다. 네, 동그라미는 하나, 둘, 세 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보다 1큰 수는 얼마일까요? 네, 3입니다. 이번엔 종의 수를 세어봅시다. 종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바둑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둑돌도 여덟 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 8로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보다 1 작은 수는 바둑돌 몇 개를 놓으면 될까요? 네, 8개에서 1개를 덜어낸 7개를 그리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바둑돌 7개이므로 숫자 7로 쓸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보다 1큰 수는 바둑돌을 몇 개로 표시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둑돌 9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바둑돌 9개를 숫자로 표시하면, 네, 바로 9가 됩니다. 8보다 1큰 수는 9입니다.